스마트폰이 빼앗아간 것들. 친구들과 수다 떠는 행복. 스마트폰이 빼앗아갔습니다. 가족들과 눈 맞추며 밥을 먹는 행복. 스마트폰이 빼앗아갔습니다. 밤하늘 별자리를 찾아보는 행복. 스마트폰이 빼앗아갔습니다. 스마트폰이 빼앗아간 행복, 당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인터넷 사용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 비율이 다른 연령층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 학생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비율은 전국보다 높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기 뇌성장에 치명적이며 체력 약화, 시력 저하,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스마트폰 사용 비결 5가지. 하나, 메시지 답장이 늦게 와도 집착하지 말자고요. 둘, 계단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스마트폰 보지 않기. 셋,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끄기. 넷, 어플은 꼭 필요한 것만 다운로드하기. 다섯,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친구들과 즐거운 활동하기. 이제 잠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스마트폰을 끄면 보이지 않던 행복이 보입니다. 스마트폰 오프, 스마일 온!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